제가 이제 1980년대 가왕 인기가 어땠냐고 어머니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딱 떠오르는 대표곡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냐고 하니까 대표곡 10개, 20개가 뭐 줄줄이 나와요. 이 1980년 3월에 마침내 조용필 1집이 나오거든요. 그 이전에도 이미 조용필 이름으로 나온 음반은 몇 개가 있긴 했지만 본인은 이때 나온 1집이 커리어의 시작이라고 말을 해요. 이전까지의 작품들은 본인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물이었다면서요. 이 1980년에 나온 1집을 알아봅시다. 이미 나온 노래도 있고 신곡도 있고 건전가요도 있는데 창밖의여자, 돌아와요 부산항에, 단발머리, 뭐 거의 정규 앨범 및 베스트 앨범이죠. 이외에도 한500년, 대전 브루스 같은 곡들이 있는데 이 수록곡들을 간략하게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창밖의 여자는 아까 1편에서 언급했던 가왕의 라디오 주제가, 이거 하나로 드라마가 연장방영됐다는 전설 같은 일화가 있죠. 가사가 정말 한 편의 시 같은데 가왕의 목소리는 그 애절함을 더욱 쥐어짜내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 갈고 닦은 탁성을 보여주는 거죠. 가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노래가 정말 한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이 80년대 노래를 듣는데 이와 비슷하게 한스러운 노래들을 듣게 된다면 그건 다 가왕의 영향 때문일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은 발라드에 특화된 것 같은데 또 다른 히트곡 단발머리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똑같이 누구를 그리워하는 가사인데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요. 영화 택시운전사에서도 단발머리는 즐거움과 희망의 상징으로 등장하잖아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밝고 그런 희망찬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1980년은 정권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명과 암을 가왕이 모두 보여줬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도 가왕이 인터뷰에서 그런 비슷한 말을 하셨는데 창밖의 여자가 과거와 기존 세대의 갈망을 대변한다면 단발머리는 이제부터 시작될 미래와 다음 세대의 갈망을 담으려고 했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 두 곡은 모두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신디사이저를 사용했었고 그래서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한국적이면서도 이국적인, 그다음에 익숙한 동시에 신선한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두 곡 중에서도 특히 밝은 분위기 그리고 소녀를 찾는 단발머리의 인기가 젊은 층에게서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한 500년은 출연 금지 시절에 가왕이 푹 빠졌던 바로 그 미녀곡, 본인의 팬심이 그대로 들어간 트랙입니다. 여기서 가왕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그 커버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있어요. 이후에도 미녀 메들리 같은 걸 본인 앨범에 넣으면서 식지 않는 덕심, 그러니까 미녀 사랑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한국적인 곡으로는 안정희님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대전 브루스 같은 곡이 있고요. 이거는 블루스 느낌이 물씬 나는 트로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 앨범에는 모든 장르가 다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앨범으로 소위 말하는 오빠 부대도 조직이 되고 가왕은 대중가수를 넘어선 아이돌의 위치에 오릅니다.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가 돼요. 지구레코드와 계약을 하면서 조용필이 10년간 10장의 음반 발매 계약을 맺었거든요. 좋으나 싫으나 1년에 한 장씩은 꼭 내야 했던 건데 그래서 이 집은 좀 쉬어가는 느낌이 강하고 중복되는 노래도 많고 좀 그렇죠.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까짓건 못 잊을까봐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못 찾겠다 이 시절의 가왕의 위상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KBS가 가왕의 독주를 막으려고 가요 프로 1위에 5주 제한을 뒀다. 그리고 한창 콧대 높던 PD들이 유일하게 굽히고 다니는 존재가 바로 가왕이었다. 그리고 대상은 숨쉬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대상 기록을 보면은 조용필은 거의 매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가왕의 인기와 위상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가왕이 인기에만 편승한 슈퍼스타였다면 절대 지금의 위치까지는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인기를 몰고 다니는 와중에도 수익을 전부 음악에 투자했다. 그리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진짜 모든 게 다 대표곡인데, 그 중에서도 3집의 고추잠자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곡은 제가 정말 듣자마자 이거는 미쳤다, 어떻게 1981년에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 하고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명곡입니다. 구성부터 코드까지 모든 게 신선함 그 자체. 라디오에서 24주 연속 1위를 하기도 하고 뭐 거의 6개월 연속인 거죠. 그리고 가요 최초로 엄마야 라는 가사가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거는 가왕 본인이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신선한 노래를 써보고 싶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직접 밝힌 바가 있었어요. 항상 의도를 담았고, 그런 의도는 생각한 그대로의 결과물을 담아왔습니다. 비련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기도하라 사랑의 손길로 봉하라 숨과 가슴이, 기도하는 뒤에 나오는 그 잠깐의 공백, 그리고 깍 하는 함성. 가왕은 이 공백도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하는 뒤에 나오는 깍 하는 함성이 그 노래보다 더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이 아주머니랑 노래방 갈 일이 있으면은 1순위로 비련을 한번 불러보세요. 기도하는 하고 깍 같이 해주면은 그날 노래방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때까지로 사실 노래들이 좀 성인 취향이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젊게 변하게 되죠. 특히나 저는 조용필 하면 뽕삐를 떠올리는 분들한테 7집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1집과 함께 베스트로 꼽는 조용필 앨범 중 하나인데, 이 앨범을 들으시면은 가왕이 얼마나 초월적인 인물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하나씩 앨범을 내고 방송 스케줄로 눈코 뜰 새 없는데 음악은 새끈함의 극을 달려요. 뉴웨이브 시류를 반영해서 완전히 탈바꿈한 앨범이 되죠. 조용필을 무시하던 신세대가 순식간에 고개를 조아린 앨범. 이승기 곡으로도 유명한 여행을 떠나요의 원곡이 수록되어 있고, 유재하 곡으로 유명한 사랑하기 때문에도 여기서 가왕이 먼저 불렀습니다. 이거는 유재하가 당시 조용필의 밴드 위대한 탄생의 멤버라서 그랬던 거고, 이 일화는 또 가왕이 음악을 얼마나 차별 없이 받아들였는가를 보여주는 일화가 되기도 하죠. 당시 생판 신인이던 유재하의 곡을 그대로 본인 앨범에 실었잖아요. 이후에 유재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활동하다가 한국 최고의 명반을 내게 되고, 가왕은 이후에도 본인이 좋다 싶으면 그 유명세에 관계없이 등용합니다. 13집 같은 경우는 또 생신인이던 작사가 김선진님을 아예 전속 작사가로 쓰기도 했죠. 자, 다시 7집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니뭐니 해도 미지의 세계거든요. 당시 유행하던 락 사운드랑 겹쳐서 젊은 취향을 저격하는데, 가사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설렘과 기대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아주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래예요. 80년대 영미권 락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노래를 듣고도 전혀 위화감이 없으실 거고, 실제로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용필 노래 중에 하나라고도 해요. 어제 오늘 그리고 같은 노래 또한 당시 가왕이 얼마나 시류를 잘 따라갔는지를 보여주는 곡이고, 그러니까 외국 앨범과 비교해도 딱히 위화감이 없어요. 가왕이 본인의 뿌리였던 락을 제대로 보여준 앨범이기도 하죠. 실제로 아직까지도 콘서트에서는 모든 곡을 밴드 사운드로 편곡해서 내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적인 지지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중장년층에겐 트로트 가수 조용필, 청년층에게는 락커 조용필, 억압되어 갈라진 이산가족의 심정을 노래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꿈과 밝은 미래를 노래하던 전세대의 대변인, 오빠 부대를 몰고 다녔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자의 야망과 고뇌를 노래하기도 했죠. 이후 나오는 8집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그 야망을 제대로 보여주는 곡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 세대도 다 이름은 들어본 노래잖아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다, 나는 하이에레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막 예능에서도 쓰이고 밈으로도 많이 쓰여서 요즘은 약간 코믹한 느낌도 있는데, 근데 가사랑 같이 보시면은 이게 좀 짠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뭐 세상에 지쳐 살다가도 이 가사를 들으면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 노래의 작사가는 여성분인 양인자님입니다. 가왕과 가장 많은 곡을 함께한 작사가인데, 이분은 드라마 각본가 출신이라서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은 곡을 쓴 작사가 허지영님 같은 경우도 친구여, 허공 같은 곡의 가사를 쓰면서 국민들의 심금을 울린 바 있고요. 가왕의 노래를 보면 가사들이 대체로 다 서정적이에요. 그래서 가왕이 가진 그 특유의 구슬픈 목소리, 그리고 그 비유적인 가사가 합쳐져서 한국적 정서의 극한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죠. 이런 모든 요소가 겹쳐져서 결국 조용필이라는 가수는 인기로나 정서적으로나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잘 대표할 수 있는 가수가 된 거예요. 제가 몇 곡만 추려서 이 영상에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린 곡이 산더미거든요. 아쉬움을 표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절의 가왕은 비교 대상이 없었다. 두터운 팬층을 등에 업고 음악적 한계를 마음껏 확장해서 팬층을 넓히는 그런 선순환이 반복됐는데, 이런 선순환은 다 가왕이 본인의 수익을 더 나은 음악에 투자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음악 관련해서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멤버들은 급여를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일감에 상관없이 고정된 수입을 보장하면서 멤버들이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매년 음반을 내면서도 1년의 반은 일본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런 면에서도 한국 대표 가수인 거죠.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스케줄이니까 사생활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하지만 이 8집을 낸 뒤에 가왕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저작권 인식이 부족하던 그 시절, 저작권 일부 양도가 들어간 계약서에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거는 27년간 가왕이 자기 노래를 온전히 앨범에 싣지 못하는 결정적인 족쇄가 되고 맙니다.